DSLR로 인물 촬영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되었다고 평가받는 85mm 렌즈. 각 렌즈 제조사마다 제품군을 하나씩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렌즈입니다. 하지만 많은 85mm 계열 렌즈들이 인기를 끌 때 조용히 침묵을 지켜왔던 시그마가 드디어 든든한 렌즈를 발표해 유저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시그마 85mm F1.4 EX DGHSM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시그마가 쌓아온 노하우가 얼마나 잘 녹아있는지 올드니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즈의 외형은 다른 85mm 렌즈군과 비슷한 편입니다. F1.4의 개방 조리개를 지닌 렌즈답게 대물 렌즈 쪽은 77mm 대구경입니다. 단렌즈인 만큼 줌링은 없고 초점 조절링만 존재합니다. 이 초점 조절링의 두께가 제법 두꺼워서 어느 정도 조작감을 높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옆에는 거리계 표시창이 있고 옆면을 통해 수동, 자동 초점 방식을 전환합니다. 전반적으로 시그마 렌즈군의 특징을 모두 빼닮았으나 표면의 펄 재질 처리를 생략하고 플라스틱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단렌즈의 특성상 제법 나가는 무게와 덩치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펙상 명시된 무게는 725g으로 DSLR 본체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여성 사용자가 들고 있으면 꽤 무거울 정도로 덩치가 큰 편입니다. F1.4의 개방 조리개를 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라고 느껴집니다. 기본 제공되는 후드는 바이오넷 방식의 꽃 모양을 띠고 있으며 APS 사이즈 DSLR 카메라에는 기본 제공되는 후드 어댑터 HA850-02를 장착해야 합니다. 시그마의 초음파 모터 HSM은 조용하고 빠른 동작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85mm F1.4도 HSM을 장착했는데요. 그 성능은 어떨까요? 캐논 EOS OD Mark II에 시그마 85mm F1.4를 장착해 구동해봤습니다. 최단, 최장 초점 거리 이동 시 1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AF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렌즈가 인상적입니다. HSM 말고도 시그마의 고급 렌즈군인 EX 렌즈답게 화질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F1.4의 개방 조리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라 F2.8 정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그마 85mm F1.4의 주된 용도가 인물 촬영인 만큼 조리개 최대 개방 시 배경 날림 효과가 주목되는데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여성 사용자들이 환호하는 소위 아웃포커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심도가 얕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인물 촬영에 상당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역시 시그마 85mm F1.4의 잠정적인 라이벌은 칼자이츠 85mm 플라네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시그마 85mm F1.4는 캐논 마운트는 물론 소니 마운트까지 모두 발매 예정이라 소비자의 냉철한 비교를 받을 운명인데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샤프니스를 원한다면 시그마를, 소프트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칼자이츠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을이 찾아와 경치가 좋은 명승지나 출사지로 여행 많이 가시죠? 뛰어난 인물 사진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면 시그마 85mm F1.4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